어렵죠. 그거 몰아내고 그 자리에 진짜 진실한 정보를 집어넣기까지는요. 이게 지금 이 철학적 작업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몰아내시려면 먼저 명상의 달인이 돼야 됩니다. 명상을 못하면 아까 말씀했죠. 명상을 못하면 양심의 이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양심은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사실은. 양심이 신 아닙니까? 자, 여러분은 우주의 한 분자고 양심이라는 건 우주의 근원 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사셨어도 지금 우리 인간의 짧은 생을 가지고 우주가 갖고 있는 이 우주의 정보를 그대로 알고 있는 이 양심이랑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 경험이 어떻다고 해도 양심에서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답이 다 있어요. 사실은 모든 자연에 대한 답도 다 여기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영감을 줘서 과학도 발전시키고 문명도 발전시키고 철학도 발전시키고 다이 자리가 합니다. 뭘 보면 아냐면요. 사람이 현재까지 누가 발견한 거 가지고 하나 더 보태고 하나 더 보태고 해서 발전해 오는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요.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거를 안다라고 느끼면서 추적을 해서 뭔가를 찾아내요. 실제로 뭘 창조해낼 때 보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쌓아가면서만 발전시킨다면 과학자들이 열심히 그냥 노력해가면 되는데 현재 과학자들한테 다 가서 물어보세요. 뭘 원하냐고. 다 영감을 원한다. 영감. 즉 실험해보지 않았는데 미리 아는 거. 그걸 원해요. 지금까지 실험해보고 알 만한 거, 그리고 거기서 유추해낼 만한 거는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머리 좀 있으면. 근데 뭐가 한 수가 부족하냐면 영감이에요. 우주가 바로 보내주는 신호요. 야, 우주는 이렇게 생겼어 하고 영감 하나 보내주면 실험을 안 해보고도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실험할 수 있는 건 100가지가 있어요. 100가지 다 실험해봐도 답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은 100가지지만 100가지를 다 실험해도 답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어느 날 좋은 생각 하나가 나서 그걸 했더니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5가지 안만 있어요. 여러분 5가지를 다 실험해본 뒤에 안다 그러면 늦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옆에는 맨 졸더니 그냥 이걸 실험해서 이게 성공해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허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감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노력이 동등하다는 전제하에요. 노력이 동등하더라도 영감이 있는 사람, 심지어 노력이 부족하더라도 영감이 정확하면요. 훨씬 더 나은 성과물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과학자를 인터뷰하는 건데, 영감. 뭔가 영감 하나만 있으면 노벨상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팔수 있는 데까지는 다 파본 거잖아요. 그 지식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한수 돌파는요, 안에서 직관으로 오는 그 돌파력이 최고죠. 근데 이게 왜올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명상을 하고 마음을 비우고 자꾸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요, 좀 내려놓고 처연해지면요, 이 데이터에 빠져서 못 보고 있는 우주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주의 실상은 이거야 하고 뭔가가 알수 없게 영감이 와요. 그래서 이 철학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 알아낼 수 없는 걸 어떻게 알아낼까요? 그런 거 보면요. 이 영감에는요. 이 영감은 시공을 초월한 그 답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수 있고 시공을 초월했다는 얘기는 우주의 보편적인 답을 다 갖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런 영감을 자꾸 체험해 보신 분이라야 알수 있는 얘기지만 미리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명상을 통해서 오는 영감을 잘 관찰해 보면 시공을 초월해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볼때 이런 시공의 제약 속에 있는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닌 얘기가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그게 들어올 때 인류는 한 번씩 점프해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동안 지식을 쌓아서, 보세요. 지식을 뇌에다 넣어놓으면 무의식이 조합을 또 해줘요.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조합해서 올라오는 거를 영감이라고만 생각하면 별건 아니고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넣어놓으면 무의식이 우리가 할수 없는 창조적 조합을 해서 내보낸다. 라고 현재 그 정도 보면 영감에 대해서 제일 합리적인 이해인데 저희가 해보면 그거보다 더 상위 차원 곧장 우리 내면의 가장 우주적인 근원에서 곧장 오는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여러분 이거는 좀 체험을 통해서 뭐냐면 이거랑 같아요. 자명함을 가지고 보시면 알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연구를 해서 데이터가 있는 걸 가지고 연구해서 자명한 걸 알아내요. 그 자명한 느낌이랑 전혀 데이터가 없는데 자명한 느낌만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해봐요. 그러면 시공을 초월해서
나중에 보면 딱 그때 맞게 움직였다는 걸 알 때가 와요. 그럼 이거는 데이터를 통해서 나올 수 없는 정보인데 뭐로 알 수 있냐? 우리는 그 자명함의 강도가 똑같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해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누구나 데이터가 분명히 있는 걸 가지고 자명한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요.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데, 즉 점을 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면에서 똑같은 강도의 자명함으로 어떤 정보가 딱 올 때는요. 저는 해봐요. 이게 귀신같이 딱 맞아떨어질 때가 옵니다. 그럼 이거는 시공을 초월한 이게 있다는 얘기죠. 시공을 초월. 즉 양심은 답을 알고 있더라 하는 거를 제가 저도 경험을 통해서 근데 제 경험만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경험과 비교해 봤을 때 경전을 비교해 보고 하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성현들도 제가 경험해도 그 현상이 있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면 분명히 똑같이 느끼실 부분이 있다라고 확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객관적 팩트에서 올바른 진리를 잘 유추해내고 추론을 정확히 해내고 거기서 느껴지는 그 자명하고 시원한 느낌들과 친해지다 보면 나중에 이 앞 단계가 없는데 그냥 시원하게 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경우에 그걸 붙잡고 파들어가 보면 또 놀라운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확인된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저는 그런 짓 많이 했어요. 제가 예전에 제 책에요. 제가 제 내면에서 너무 자명해서 이걸 거다고 써놓은 것들이 과학적으로 실험되는 건요. 책 나온 지 한참 뒤에 입증되는 것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을 쓸어내려요. 달랐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무조건 아니 멍 때리면 지혜로워진다 막 질러놨는데 막 이 뉴스에서 멍 때리면 큰일 난다라고 나오면 전 과학자는 아니니까 임상실험을 한 건 아니잖아요. 제 직관으로 막 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책에. 그런데 나중에 다행히 꼭 그 입증이 되더라고요. 멍 때리면 뇌에 좋아 막 이런 거 나중에 그 논문들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는 거 보고 제가 안심하죠. 다행이다. 다행.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미리 질러놓고 실험을 안 해봤으니까 제가 조마조마한 게 있죠. 결국은 실험까지 했을 때 제일 자명한 건 맞아요. 그런데 미리 지르고 싶은 것도 있다고요. 너무 자명해서 저한테는. 저한테는 너무 자명해서 지른 것들도 있으면 좀 두근거리긴 하죠. 나중에 객관적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저도 그 긴장되는 게 있어요. 나중에 현재까지는 계속 입증이 되더라고요. 최근 실험 결과들도. 그래서 제가 그런 실험 결과 있으면 저도 이제 그 정보를 공유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직관이 앞서가는 경우입니다. 직관이 그냥 앞서가고 나중에 충분한 이런 개별 구체적 사례까지 이런 팩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또 나중에 실험이 되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이 이제 겪으시다 보면 그랬을 때 이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너 뭐 믿고 막 질렀어? 너 뭐 믿고 창당했어? 자명해서요. 그러면 야 자명할 리가 없잖아요. 데이터가. 지금 창당이 자명하다는 데이터가 막 나오긴 힘들잖아요. 상황도 지금 막 계속 요동하고 있고 저한테 모든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국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뭐 믿고 자명하냐 그러면 근원은 그래요. 제가 늘 자명하다고 느꼈던 그 느낌이 그렇게 그거를 안 말린 거죠. 찜찜하다고 안 한 거죠. 그 일에 대해서. 그럼 재밌죠. 그러면 그건 영감으로 움직인 거예요. 사실 나는 판단할 기준이 없는데 내면에서 자명하다고 해서 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게 후회하지 않을 딱 결정이 되면 이거는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현실 데이터가 자명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자명한 느낌이 나를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에도 예수님이 성령이 인도하셔서 가셨다. 예수님은 이리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저리 가라고 해서 저리 갔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저기 갔는 게 자명한데 저 내면의 느낌이 이쪽으로 가라는 게 더 자명하게 울린 거죠. 그럼 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 이해되시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 내면에서 실험을 해보다 보면 양심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안에 답이 있구나. 우주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자리구나. 형이화학적으로도 우주적인 정보를 갖고 있고 형이상화학적으로도 우주의 진리를 품고 있으면서 나를 인도하는구나. 형이상 형이하를 다 신뢰하게 됩니다. 즉 형이화학적으로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도 신호가 온다는 거예요. 형이상학적 진리에 있어서도 답을 주지만 여기서 양심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은 구체적 사안 사안에서도
어느 길이 옳은지에 대해서 양심을 알고 있더라는 거죠. 신기하죠? 내가 아는 데이터를 넘어서까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데이터로는 이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신은, 양심은 하라고 한단 말이죠. 왜? 양심은 우주를 초월한 자리이기, 시공을 초월한 자리고 이 현상 우주를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보가 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나보다. 일단 그 정도는 인정하실 수 있죠. 우주에 모든 답이 있다. 뭐 거기까지는 어려우시더라도 나 이상의 데이터를 갖고 움직이고 있어요. 자명하게. 여기를 신뢰하시기 시작하면은 우리한테 없는 문제도 풀 수 있다는. 우리한테 그 데이터가 없는 문제도 정확한 답을 찾아낼 수 있다. 단, 물론 현상계 안에서 우리가 구현하다 보면 우리는 시공 속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구현하기는 힘들지만 분명히 그런 차원이 있고 거기서 정보가 오고 있다. 이걸 전제하지 않으면요. 이게 이제 철학, 이건 철학의 영역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 실험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정신 안에서만 실험이 가능하지 이런 물질을 연구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니까 과학자들도 결국은 이런 기반 속에서 사실은 본인들도 이런 철학적인 베이스 이외에서 과학 연구를 하고 계신 건데 뭔 말이냐면 본인들도 만유인력 법칙을 인정하려면요. 사실은 우리 안에 양심이 맞다고 안 해주면 본인도 이 맞다고 판단을 못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심이 다 결정하고 있는데도 과학자들은 데이터가 정확해서 인정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준을 밖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철학자가 눈에 보는 철학자 눈에는 모든 기준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고 뭐 정치를 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해도 알아낼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인간 안에는 그게 옳다라고 프로그램 돼 있다는 것밖에 못 알아내요. 결국 인간 안의 기준밖에 못 알아내요. 기준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경우에는 옳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르다고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대로밖에 여러분은 못 움직이신다고요. 과학을 연구해도 그 프로그램대로 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거지. 이미 과학 연구 전에 이미 우리 의식은 틀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 틀이. 그 틀 속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틀 속에서 맞다 그르다를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철학은 그걸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정신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과학자는 그걸 몰라요. 그 틀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연구를 하면서 많은 보편법칙을 알아내요. 근데 철학자 눈에는 이런 보편법칙을 알아내는 모든 그런 작용을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이 양심이 있고 그 양심 안에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까지 읽어낸 간단하게 뭐겠어요? 우리 안에 이니에지 신 육바라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틀을 가지고 맞다 그르다 하면서 과학 연구를 하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면서도 과학자들은 몰라요. 왜? 사실 인간은 자기 경험과 그 경험의 바탕을 둔 보편법칙을 연구하는데 사실은 자기 것밖에 못 보잖아요. 인간은 자기 의식밖에 못 보기 때문에 나한테 이게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남이 안 받아들여주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내가 올바른 논문을 쓰고 올바른 연구를 하면 남들도 반드시 인정해 줄 거라는 믿음에 기반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일단 자 과학자들이 어떤 형이상학적 토대 위에 서 있는지 아시겠어요? 인간은 모두 보편적인 똑같은 시비 판단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고요. 이건 과학의 연구 대상도 아니고 과학이 알아낼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단 과학자들은 그것을 쓰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신나게 쓰고 있지. 야, 좀 이상해. 들어가 보면 좀 이상해. 현상계 모든 일은 들어가면 다 이상해요. 자, 생명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생명 현상을 연구해도 생명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생명이 존재하는지는. 이거는 미국의 유명한 생물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현상은 내가 평생 연구해왔지만 생명 자체는 나한테는 경이로운 존재지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생물학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생명 자체는 못 다룬다. 자, 여러분 정치 얘기도 제가 해드렸죠. 여러분 국민한테 주권이 있다 하고 막 주권 가지고 다 막 투쟁하고 별거 다 하죠. 민주주의 운영하자고 하고 주권에 들어가면요. 주권은 형이상학적입니다. 나한테 나라에 주인된 권리가 있다는 얘기는요. 철학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주권에 대한 학설만 어마어마해요. 일관된 학설도 없어요. 이 주권이라는 게 뭔지. 분명히 내가 주인, 이 나라의 주인인 건 맞는데 이상한 거예요. 나만 주인인가? 다 주인이에요. 그럼 이 권리는 뭘까? 어디서 오는 걸까?
그럼 임금한테 주권을 다 넘겨줄 수 있다는 학설이 있어요. 주권 이양설이 있습니다. 주권 넘겨줄 수 있다. 그러면 주권 넘겨주고 나면 내가 나라의 주인이 아니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임금이 잘못 정치하면은 타도할 권리가 또 나한테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은 이양될 수 없다는 학설이 또 나와요. 들어가 보면 주권이 별게 아니라 되게 철학적인 여러분 양심 구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앗길 수도 없고 내가 분명히 갖고 있다고 느끼는데 남의 것도 인정해야 되고 이거를 말로 하자니 복잡해져요. 그런데 다 알고 있어요. 자기한테 그게 있다는 거. 되게 이상하죠. 들어가면 다 이상해요. 이 현상계도 이렇게 굴러가는 것 같죠. 잘 들어가 보면 다 이상해요. 결국 우리는 우리 마음 내 들어온 거 말고는 사실 몰라요. 우리 서로. 그런데 서로 같은 걸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제하고 살고 있어요. 이런 암묵적인 엄청난 토대가 있어요. 근데 이걸 배제해버리면 우리는 사실 못 살아요.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안에서는 다 그걸 알고 있어요. 즉 양심이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야 이 정도 하면 네가 설득될 거잖아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공통의 기반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기반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살고 있는데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의식적으로 몰라요. 좀 이상하죠. 장하준 교수님 있죠. 그 동생분 있죠. 옥스퍼드 대 교수. 그분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과학 철학 쪽에서. 그분 책이 뭐 철학 그분의 그 주장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 보편 이 자명한 인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팩트도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분이 책 한 권 써서 주장한 게 물이 100도에 끓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도에 막연히 끓을 거라고 우리는 관념을 갖고 있는데 개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00도에 끓지 않다는 거예요. 조건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인간이 보편적 진리를 인간은 파악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한참 하시더라고요. TV에 나와서 하시는 거 보면. 그분 말이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건 과학적 입장이고요. 철학적 입장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보편적 진리를. 신기하죠? 과학자 입장에서는 현상계 안에서 파악하면 우린 절대 팩트를 안다는 것도 어려워요. 왜? 개별적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은 얘기 안 했지만 전 더 들어가 볼까요? 다른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걸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보 부족으로 내일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가 평생 연구해도 사실 내 경험에 이렇다는 말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엄밀히 말하면.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고 또 그걸 적용하면 남들한테도 그게 맞아요. 그럼 그 교수님의 그 함정이 뭔지 알겠죠? 과학적으로는 그 양반 말이 맞아요. 철학적으로는 인간은 근데 다 알고 있어요. 이상하죠. 뭐든지 파고 들어가 보세요. 어떤 학문이든지 제가 자신이 어떤 학문이든 결국 들어가면요. 형이상학적 문제에 도달합니다. 요리를 해요. 맛있다고 하죠. 맛있다 맛없다를 근원적으로 어디서 판단할까요? 사람마다 일단 달라요. 그런데 사람마다 달라도 맛있다라는 느낌은 또 같이 있잖아요. 어떤 음식에 맛있냐는 달라도 맛이라는 걸 또 느끼죠. 그 맛있다 맛없다를 저 근원은 어디서 판단하겠습니까? 양심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근원에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한테 프로그램 된 대로 우리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되게 오묘한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맛있다라는 걸 그런 어떤 아름답다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 맞다 다 똑같은 거예요.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다라는 말을 하려면 우리 안에 답이 있어요. 뭐 어떤 경우에는 맞다라고 하라는 어떤 그게 있어요. 우리 원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선천적인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맛을 느끼는 프로그램도 깔려 있고 옳다 그르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느끼는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어요. 진선미의 원리가 다 우리 안에는 박혀 있다니까요. 애초에 타고날 때 어떤 게 진리 어떤 게 선한 거 어떤 게 아름다운 거 맛있는 것도 포함해서 그게 다 깔려 있어요. 그걸 꺼내서 쓰고 살 뿐이에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정신을 가지고 실험해보면 현상계에서는 왜 어떤 것을 맛있다고 하는지 현상계에서는 기준이 없다니까요. 어디서 그 근원이 시작되는 이런 판단이 다 어디서 출몰하는지 자 일단 간단하게 자명찜찜이라는 그 판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양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고가 하는 판단들은 이 판단을 뭔가 왜곡시켜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 근원에 들어 애초에 그런 왜 판단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답을 얻을 때가
시공을 초월한 의식밖에 없어요. 시공 안에선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현상계 모든 과학은 시공 안에 펼쳐지는 현상을 연구한 거예요. 불교 같으면 연기법을 가지고 연구한 거예요. 시공 안에 연기작용을. 근데 연기법의 본체는요, 비로자나 불이고 법신이고요. 거기는 순수 의식이에요. 본체 영역으로 들어가면 애초에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야 하면 이 영역에 가면 시공이 초월되고 모든 것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어떤 작용도 없는 곳입니다. 현상계적인 작용. 그래서 이걸 공이라고도 부르고 양심, 참나, 불성, 성령, 하느님, 뭐 아트만 다양하게 부르고 있죠. 철학은 저겁니다. 이 영역에 대해서 체험이 없으면 절대 철학적 진리를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실험 못한 거랑 똑같아요. 이 영적인 세계에 어떤 진리가 새겨져 있는지는 우리가 이 영성을 계속 체험하고 관찰할 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보시면 과학과 철학을 같이 얘기했는데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다 팩트죠. 과학적 팩트죠. 이웃의 마음을 느낄 때 아픔을 느낄 때 나도 마음이 아프다. 자, 이거 이제 철학적 팩트입니다. 이 자체는 현상계적인 일이지만 철학적 진리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철학적인 팩트예요. 자,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보편추상적 법칙을 알아낸 단계까지 가면 보세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현상의 배후에는 질량을 가진 두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긴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명하게 정립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조차도 이게 100% 모든 현상에서 다 검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 법칙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것도요.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서 가능하다니까요. 초월적 의식이 있어서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지금 우리 이런 말 못해요. 언제까지 못해요? 영원히 못해요. 왜?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떨어뜨려 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왜 과학이 이 100% 진리를 말한다고 말할 수 없느냐? 우리는 우주에 있는 모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외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떤 놈이 갑자기 안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런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느 정도 실험을 해보고는 이거다라고 질러버려요. 그 지르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맞아, 우주는 이래라고 안에서 외쳐주니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런 신기한 일들이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될 때도 어떻게 왜곡된지도 모르고 쓰게 되고 정확히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진실을 그대로 따르기 힘들고 왜곡됐을 때 무방비입니다. 어떻게 대책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파들이 볼 때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야, 너희가 안다는 진리 다 엉터리 같아. 왜? 애초에 너희가 진리를 알 수 없는 것 같아. 이런 말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또 반론으로 아니야, 우리 안에는 또 신성이 있어. 그러면서 접근해 가려면요. 이게 실험 없이는 그냥 무슨 종교 또 사이비 종교 이론을 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이거를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자, 철학적 보편 법칙 한번 찾아볼까요? 또는 남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의 배후에는요. 남을 나처럼 사랑해야 되며 남이 아플 때는 함께 아파해야 한다는 보편 법칙이 존재하는 것 같죠. 늘 내 마음이 그렇게 작동하는 거 보면 그 안에 이런 법칙이 있는 것 같죠. 자, 이거를 자명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역시 경험적 체험에 부합하는 자명한 개념을 정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 써 있지만 보세요. 아까 그 팩트를 가지고 정립한 개념의 양극단들을 충돌시켜서 이 자명한가 양극단을 충돌시킨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 팩트가 자명한가라고 꼭 질문하시고 반대 사례까지 꼼꼼히 따져보신 뒤에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가서 경험한 사물의 본질이 되는 존재 방식 이렇게 존재한다 아니면 작동 방식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라고 보편 추상적 법칙으로 자명하게 정립하십시오. 이건 드러난 로고스 그랬습니다. 왜냐? 자, 보세요. 보편 추상적이면 좀 초월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닙니다. 개별 구체적 사물 안에 이미 지금 개별 구체적 사물 속에 드러나고 있는 드러난 로고스예요. 이건 감춰진 로고스고. 자, 이건 좀 구분할게요. 보편 추상적 법칙 말만 들으면 이게 감춰진 로고스 같지만 이거는 드러난 로고스입니다. 요것은요? 감춰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편 추상적 법칙이라는 거는 자, 보세요.
개별 구체적인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게 떨어졌죠. 이 현상이에요. 개별 구체적인 사물이 떨어지는 걸 우린 경험하는데 여기에 지금 방금 무슨 법칙이 드러났죠? 만인력 법칙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로고스예요. 즉 현상에서 관찰되는 법칙 중에 보편적인 걸 지금 보편 추상적 법칙 그런 겁니다. 초월적 법칙은요. 현상계 안에서 안 잡히는 현상이 안 나타나요. 현상계 안에서는 지금 안 잡히는데 방금 그 드러난 모든 현상들의 배후 원인 같다는 거예요. 그 배후 원인이 되는 저 자리는 초월적 진리라고 부르자는 거죠. 애초에 초월적 진리가 있으니까 현상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인간의 의식의 영역으로 철학적 진리로 오면 뭐죠? 철학적 진리로 오면 인간이 불쌍한 사람 보면 나도 같이 막 가슴이 아파져요. 팩트죠. 왜 그런가? 원인이 보니까 남을 나처럼 여기라는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더 근원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양심 안에. 사랑의 원리가 있으니까 밖으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월적 진리가 결국은 이데아입니다. 우주의 제일 근원 이데아가 여기 들어있어요. 보편 추상적 법칙이 자명해지면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때 우리 내면에 선명하게 직관되는 원형의 정보가 바로 사물의 초월적 근본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자, 남을 나처럼 사랑해야 되나 보다. 자, 이렇게 그냥 이해해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팩트를 통해서 많은 일을 경험해요. 자, 지혜를 얻으시려면 먼저 몰입하셔야 돼요. 몰입을 통해서 깨어서 내 마음의 작용을 계속 관찰하고 판단해 보건데 내 마음이 남을 나처럼 여기면서 계속 작용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고 개별적인 현상을 보고 우리 안에 분명히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법칙이 있어 라고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보편 법칙을 이렇게 드러난 로고스를 인가할 때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런 보편 법칙을 이게 맞다라고 할 때 맞다라고 하는 이 정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 법칙을 인가할 때 사실은 근본 원리도 우린 직관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이해되세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맞아. 사람은 남을 나처럼 사랑해야 돼. 맞아. 할 때 맞아라고 말하는 주체가 있어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맞다고 인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잘 관찰해 보면 맞아,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기 전에 내 내면에서 이미 느낌이 있어요. 자명한 느낌. 그 느낌을 말로 푼 것뿐이에요. 사람은 남을 사랑해야 돼. 이 일을 겪으시면요. 명상하다가 느낌이 탁 옵니다. 아, 느낌이 먼저 와요. 말로 할 수 없는 느낌이 와요. 그 느낌을 말로 풀어본 거예요. 아, 남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사람이구나. 아, 할 때 그 아, 할 때 이미 알잖아요. 말로 하기 전에 아, 할 때 그 정보가 이데아라니까요. 그 우리 안에 감춰진 로고스가 여러분한테 직관된 거예요. 직관될 때는요. 말로 할 수가 없고 통으로 알아요. 아, 뭔가 알았다는 건 알아요. 알았다는 건 아는데 말로 해봐야 돼요. 뭘 알았는지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그런 비유 드렸는데 프로그램 다운받을 때 이게 압축 파일로 받은 거랑 같아요. 뭔가 받긴 받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정확히는 풀어봐야 돼요. 근데 알아요. 이미. 그리고 그걸 말로 풀면 이게 착 풀려요. 압축 파일 풀듯이 착 풀어지면 우리 이성 속에서 이제 이해가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추론을 통해. 그런데 그 전에 통으로 느낌으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직관이에요. 이데아에 대한 직관. 불교로 치면 그걸 무분별지라 그래요. 분별하지 않고 그냥 아는 게 있어요. 그게 직관이고요. 분별지는 추론이에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보편적 법칙을 추상적 법칙을 이해할 때는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요. 따져보다 보면 드러난 로고스가 이해가 돼요. 이럴 땐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는 이렇게 되는구나. 맞다라고 할 때 맞다고 인가해주는 그 직관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 뭔가 진리를 볼 때요. 맞다 할 때 말하지 말고요. 그 느낌 자체에 집중하면 정말 자명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명하면서도 어떤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걸 아는 그 느낌이 있어요. 직관이. 그걸 말로 풀면
설명이 되고 설명하기 이전에 그 느낌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그게 우리가 이데아를 알아내는 방식이에요. 그거를 그 느낌을 많이 갖게 되면요. 다양한 일에 대해서 그 느낌을 갖게 되면 선악 판단이 엄청 쉬워집니다. 뭔 일 생겨도요. 그 느낌들을 따라 판단해요. 그 느낌들이요. 아니라고 딱 하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안에서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이런 겁니다. 시간은 없는데 자 어떤 사물이나 책을 읽거나 여러분 마음에 자극을 줬죠. 자극을 줬더니 여러분 양심이 자명 찜찜 이렇게 얘기해요. 자명 찜찜 이렇게 얘기할 때 자명하고 말하는 자리가 양심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는 답을 알아요. 답을 아니까 자명이라고 한 거예요. 답을 아니까 우리가 어설픈 경험을 갖고 들이대면요. 찜찜 어설픈 경험에 대해서 어설픈 추론까지 했을 때 찜찜 떨어져요. 그냥 찜찜. 알아요. 우리 양심은. 너 지금 형편없는 거 알아? 하고 딱 나와요. 생각이 좀 모자라 더 해봐 하고 딱. 이 여러분 내면에다가 사실은 여러분 보고하고 인가받는 겁니다. 요 책을 지금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글 읽고 있죠? 요거 지금 여러분 쫄아가지고 여러분 상관한테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과나 나무에서 떨어진 걸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한다. 저 내면에서 뭐라고 할까요? 찜찜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양심이 찜찜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찜찜하셔야 돼요. 다른 도리가 없어요. 혼자서 막 궁시렁궁시렁 그래도 뭐 어떻게 더 알아낼 도리가 없는데 어쩌라고 막 이런 식으로 아무리 얘기해봤자 내면에서는 찜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에고에서 나오는 소린가? 평소에 내 선입견이 찜찜하다고 한 거 아닐까라고요. 아니면 이 주장이 나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내 욕심이 찜찜하다고 한 게 아닐까 알고 싶으면 모른다를 또 한 시간 뭐 아니면 뭐 10분이라도 해보세요. 마음이 평정심을 얻었는데도 찜찜하다고 울리면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양심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지금 에고의 소리를 다 껐는데도 찜찜하신 경우는 이건 양심이 찜찜하다고 한 겁니다. 근원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실험하는 거예요. 실험해서 내 내면이 맞다고 할 때까지 여러분은 사실 자유가 없어요. 철학 공부 일단 시작하면요. 이제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내면이 맞다고 하는 걸 다 알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오묘한 작업이에요. 밖에 있는 사물을 끝없이 끌어와서 밖에 있는 사물 그리고 팔만대장경 같은 경전들을 끌어와서 나한테 충돌시키지만 나는 결국 뭘 알아내요? 내 양심 안에 원래 새겨져 있는 이 우주의 진리를 알아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직관이라는 게 뭐냐? 원래 여러분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직관이라는 모습으로 자명찜찜의 직관이라는 모습으로 이게 직관이죠 사실은. 이 직관이라는 모습으로 이 진리가 여러분 마음에 드러난 거예요. 직관도 여러분 마음에 진리가 드러난 거예요. 신기하죠? 추론을 통해서 말로 합리적인 말로도 드러나지만 느낌으로도 드러나요. 자명하다는 느낌 안에 이미 정보가 있다니까요. 그게 사실 여러분 이데아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느낌으로 알아요. 이상한 얘기죠. 근데 이거는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보편적 현상인데 이걸 말해주는 데가 없어요. 이건 원래 철학에서 인식론이니 이런 데서 얘기해줘야 되는 건데 학자별로 너무 막 다 그 분열돼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자명한 얘기를 바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명한 얘기만 딱 그 흡수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아시면 제가 이런 강의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아시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명상하고 아무리 육바람을 해보십시오. 영원히 여러분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과학을 연구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왜? 과학자들도 이미 잘못된 토대 위에서 시작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철학적 토대를 모르기 때문에 자 철학적 토대도 모를 뿐더러 자신의 무지와 아집에서 시작해요. 연구를.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왜곡이 자기 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연구해요. 그래서 아무리 합리적이 되려고 노력해도 이미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합리라는 것은 그 사람 편견과 아집을 전제한 합리이기 때문에 이미 보편성이 없습니다.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죠? 이게 팩트예요. 제가 동서양 모든 종교를 연구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동서양 종교와 철학을 다 연구해보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예외되는 경우 없었어요. 다 여기에 적용됐어요. 철학자들도 저는요. 여러분 서양 철학 공부하실 때 그냥
서양 철학 그분들의 지식 흡수하기도 힘들지만 저는 어떤 관점에서 연구하냐면 칸트는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됐을까까지 추적해서 제가 연구합니다. 칸트는 어디서 오판이 나서 여기서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셸링은 어디서 잘못돼서 이 결론을 했고 양심의 소리를 어떻게 따랐기 때문에 또 이런 자명한 얘기를 하게 됐을까. 학자들마다 자명 찜찜의 영역을 나눠서 어떤 과정을 통해 그렇게 됐는지까지 제가 다 연구하고 그 연구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하는 말까지도 적용해 보면요. 예외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학자들도 결국엔 다 이 기반에 있어서 무지와 아집의 작용에 의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시대적 제약과 한 개체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이 종합되면서 각자대로 어떤 결을 나타내요. 보면 저는 또 배울 것도 많아요. 놀라운 걸 또 느껴요. 이런 역경, 이런 한계 속에서도 자명한 진리 하나 알아내는 거 보면 또 감동입니다. 어떻게든 진리는 드러나는구나. 그럼 그 진리는 다 섭취해요. 제가 다 취해요. 하지만 오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파악이 되는 부분은 제가 그걸 반복 안 하려고 노력하죠.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불선 다. 소승이면 어쩌다 소승이 됐을까? 대승은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생각 때문에 대승을 또 끌고 나왔을까? 유학이면 주자학은 왜 저렇게 됐을까? 양명학은 왜 이렇게 됐을까? 선비들마다 우리나라 주기파는 주리로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짓을 저는 다 해본 거예요. 덕후면 이 정도 해야죠. 오타쿠는 이 정도 해야죠. 밥 먹고 이 짓만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고의 흐름이나 그리고 이런 그 왜 이런 걸 연구했냐. 단순히 남들의 사고의 흐름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철학의 방법을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저도 이번 생에 최대한 성취를 하고 싶어서 기존 선배들 방법을 분석한 거예요. 확실히 이 방법을 제대로 썼을 때는 시공을 초월해서 맞는 답을 찾는데 이 방법 적용이 잘못됐을 때는 반드시 아무리 훌륭한 분도 오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왜? 저도 어차피 오판할 거기 때문에. 제가 혹시 오판한다면 이 방법을 제대로 못 썼을 때 오판하게 돼 있습니다. 공식이에요. 별 수가 없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편견과 아집이 있어서 제 의견하고 맞는 거는요. 무비판적으로 맞다라고 먼저 인정하기 시작해요. 인정하고 얘기를 진행하면요. 아니면 저랑 의견이 다른 건 일단 틀릴 거라고 전제하고 얘기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놓치는 게 있어요. 나중에라도 제가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어 하고 열어놓고 다시 연구하면 제가 배워야 할 점이 또 딱 보여요. 이 짓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100% 맞다고 말할 수 없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다만 언제든지 열어놓고 볼 거고 확인된 이상 빨리빨리 수용할 겁니다. 누구 말이라도. 아무튼 그런 자세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다짐하고 있는 거지 자세에 대해서 현재 제 결론이 100%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다만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합니다.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해 봤거든요. 책을 보시는 것도 아주 좋아요. 왜? 누군가가 이미 이런 작업을 한번 해놓은 결과물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으로 부딪혀서 겪는 것도 아주 좋아요. 둘 다 활용하셔서 독서를 잘 하시는 게 강의를 들으시는 게 시간 절약은 좋아요. 다만 본인이 꼭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꼭 직접 일을 겪고 사물에 나아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남이 해놓은 거, 남의 틀이 이미 여기 전제돼 있잖아요.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 것만 되면 끝나기 때문에 자, 제 강의를 듣다 자명하다고 울렸건 여러분이 직접 일을 경험하시고 자명하다고 울렸건 결국 여러분 양심이 자명하다고 한 거니까 여러분은 바깥 사물을 통해 경험에 자극을 줬지만 경험을 통해 자극을 줬지만 결국 알아낸 건 뭐예요? 여러분 양심이 평소에 뭘 옳다고 여겼는지를 알아낸 거예요. 직관과 추론을 통해 내 양심이 뭘 자명하다고 하는지 알게 됐고 내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는 게 왜 그런지 법칙을 이해하게 됐죠. 자꾸 부딪히셔야 되는 이유예요. 토론도 좋고 여러분이 혼자 겪는 일도 좋고 남들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얘기 나누는 것도 좋고 책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항상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에도 많은 판단을 하게 돼 있고 자명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 느낌의 근원이 이데아라는 거, 양심이라는 거, 그 느낌을 직관이라는 거, 그 느낌을 말로 잘 풀어내면 훌륭한 추론이라는 거, 그게 보편 법칙이라는 거. 이거를 알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요, 여러분은 철학자가 안 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만족하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연구를 하시는 것 뿐이에요.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데이터는 계속 추가될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명도도 매일매일 더 밝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밝아놓은 거, 이번 생에 밝혀놓은 것만큼 여러분이
쌓은 공덕이에요. 여러분 거예요, 그게. 그게 다음 생에도 여러분 걸로 또 이어질 겁니다. 다음 생이 부담스러우시면 아무튼 이번 생에 여러분이 해놓은 것까지 그게 여러분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땐 다음 생까지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생에 오시면 좀 더 나은 판단을 더 쉽게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누적돼 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음 생이 없다면요. 우리는 사실 희망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분들 아무리 공부시켜도 상당수는 기본 정도 떼고 가실 게 분명한데 다음 생이 없다면 너무 슬픈 일 아니에요? 이분들이 진리를 맛보실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 다음 생을 전제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 없이 공부할 수가 있어요. 현상계의 다양한 사물을, 현상계 사물을 접하지 않으면 현상계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다양한 사물을 접하고 다양한 책을 공부하고 다양한 시대,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 우리는 양심 하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양심을 조선시대에도 공부했고 저는 제가 그랬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중세 때는 중세 때대로 공부했고 조선시대, 조선시대, 고대는 고대식으로 원시시대에는 사냥 다니면서 아, 이 동물을 죽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난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동물을 죽이고 내 가족을 돌봐야 되고 원시시대라고 해서 남편과 와이프가 사이가 좋을 건 아니잖아요. 티격태격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풀어갔을까? 똑같아요. 결국 이니지 적용은. 어느 시대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내 안의 양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낸 만큼 좀 더 인격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성격이 좋으시다는 게 아니라 갈고 닦은 그 인격이 있어요. 자기가 연구해낸 만큼의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이번 생에 자기도 모르게. 신기하죠. 그래서 그 그냥 우린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요것까지만 좀 읽고 끝낼게요. 마지막 로고스 얘기 좀 더 다른 못 해드리고요. 보세요. 보편 추상적 법칙이 자명해지면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때, 의심할 수 없을 때라는 말이 참 좋은 게요. 이때가 자명하다는 거거든요. 더 할 말이 없어져야 돼요. 이 법칙에 대해서 난 현재 내가 아는 데이터상으로는 더 할 말이 없다. 그러면요. 이런 거 있죠. 나중에 데이터가 추가되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것도 맞는데 현재 내가 아는 데이터 가지고는 더 할 말이 없다는 느낌은 중시해야 됩니다. 왜냐? 분명히 이데아의 어떤 부분이 드러난 건 맞아요. 근데 그 이데아가 더 정밀해집니다. 데이터가 보강되면. 하지만 분명히 그 부분만큼 이데아가 드러난 것도 맞아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볼 때 구름이 잔뜩 껴서 태양이 한 귀퉁이만 드러났다고 치죠. 그것도 태양을 본 건 맞죠, 분명히. 태양을 본 건 맞다는 거는 아시라는 거예요. 태양, 구름 다 거치고 태양 본 것만은 못하지만 구름에 가려진 사이에서 한 귀퉁이 살짝 드러난 태양을 봐도 분명히 태양이라는 점에서는 동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자명한 느낌이 드는 것, 그건 분명히 이데아 맞아요. 다만 이데아의 전체를 여러분이 지금 다 밝히신 건 아니니까 그 아는 그 느낌 가지고, 자, 그게 여러분 인생을 지배할 겁니다, 분명히. 그 느낌 가지고 여러분은요, 인생의 이제 모든 일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알아낸 만큼이 여러분 사실 영성을 지배해요. 알아낸 만큼밖에 여러분 우리는 못 살아요. 내가 아무리 연구해도요, 인간이 남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유가 잘 안 와닿잖아요. 그 느낌이 안 오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철학적 연구를 통해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강력한 체험을 하셨고 느낌이 있다. 그럼 이데아가 밝혀진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다음 모든 판단에 그게 다 감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알아낸 진리만큼 그 사람은 살게 돼 있다. 그게 그 사람의 영성 지능이에요. 암만큼 그렇게 실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판단을 할 때 그 내면에 선명하게 직관되는 원형의 정보가 바로 사물의 초월적 근본원리, 이데아, 즉 감춰진 로고스입니다. 예를 들면 만인력 법칙에 대해 맞다, 자명하다라고 인가할 때 생각 이전에 자명하다는 느낌에는 원형의 정보가 담겨 있어요. 아, 할 때 어떤 느낌이 있다니까요. 말 이전에 아, 우주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데아고요. 자, 이렇게 명백하게 직관되는 생생한 원형의 정보가 사물의 근본 원리고요. 또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법칙에 대해서 맞다, 자명하다라고 인가할 때 우리 내면에는요, 사랑의 근본 원리가 명백하게 직관됩니다. 아, 하면서 이 느낌 때문에 이 말이 맞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돼요. 그 강력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보편 법칙이
자명하다고 인가할 수 없을 겁니다. 의심이 생길 거예요. 남들이 다 맞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가 보다 하는 건 절대 힘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이 진짜 힘든 일 생겼을 때 절대 그 말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확인한 진리는요, 여러분이 힘들 때도 여러분 마음에 남아서 그게 결국은 지배해요. 왜? 그렇게 일처리 안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온몸으로 뼛속까지 어떤 느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느낌이 결국에는 형이상학적인 느낌이죠. 그걸 영감, 직관 그러는 겁니다. 오직 동질의 것만이 동질의 것을 자명하게 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난 로고스인 보편 추상적 법칙을 자명하게 인가해 줄 수 있는 것도 보다 근원적인 로고스인 초월적 근본 원리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인력 법칙을 자명하게 인가할 때 당연히 우리 내면에는 만인력 법칙의 초월적 근본 원리도 직관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근본 원리의 보증이 없이는 보편 법칙의 자명성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래부터 근본 원리, 즉 이데아를 갖추고 있기에 서양 철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본유관념이라고 불러요. 관념인데 본래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관념이라고 해서 이데아를 본유관념이라고 그래요. 선천적으로 여러분은요. 진리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대로 사실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개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렴풋한 느낌으로 살고 계세요. 그래서 플라톤이 요 느낌만 다시 상기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철학 공부라는 걸 플라톤은 상기설이라고 주장했죠. 상기설. 상기하는 것일 뿐이다. 원래 알고 있던 이데아를 다시 복기하는 것일 뿐이다. 철학 공부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원래 신성이고 신성이면 당연히 알아야 할 걸 지금 모르고 있죠. 저 내면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너 잘못 살고 있어 라는 느낌을 꼭 줍니다. 불쾌하게. 불쾌하게도. 그럼 도와주려면 확실히 도와주든가. 그건 또 아니고 그거 아닌데 라고 꼭 보내요. 신호를 불쾌하게. 그럼 뭐 답이 뭔데? 그럼 또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겪은 게 그거죠. 뭘 꼭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만 해요. 근데 뭘 하라고 그러면 또 안 해요. 왜? 움직여봐야 알아요, 내가. 움직여봐야 하지 말라는 거 아닌 거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요. 하지 말라는 신호만 오면 거기서 멈춰버리면 정말 난감하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건 다 아니라 그러고 양심에서. 여기서 멈춰버리면 최악입니다. 이분이 아무리 진통제 먹고 힐링을 하러 다닌들 이 근원적인 이 불편함을 어떻게 치유하겠어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철학 힐링, 진리를 알 때만 힐링이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진리를 몰라서 오는 이 불편함을 진통제로 막을 수 있냐는 거죠. 단순한 그런 가짜 방편으로 해결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건 안 됩니다. 자, 요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면우 선생, 우리나라 조선 선비 중에 곽정석 선생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알미 있고 양지를 양지죠, 양지. 양심에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 마음엔 양심이 있고 사물에는 원리가 있어서 하나의 원리가 서로 감응하는 것일 뿐이다. 양심도 원리고 보세요. 밖에 사물에도 원리가 로고스가 들어 있고 내 정신도 결국은 로고스가 사물을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같은 하나의 로고스끼리 서로 감응해서 본래 이쪽 저쪽이 없다. 원래 한 우주다. 그러니 알미 자명하면 이미 원리가 여기 있는 거다. 대단하죠? 여러분 옛날 지금 100년 전에 할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니까요. 우리 예전에 그 할아버지 꼰대 할아버지 같은 분이 딱 입을 열면 내 안에 알미라는 게 있고 그 알미도 결국은 로고스대로 아는 거고 즉 로고스에 맞으면 맞다고 하고 로고스에 어긋나면 틀렸다고 하는 그 로고스가 있다는 거예요. 아는 로고스가 만물에도 로고스가 있고 둘이 감응하는데 원래 하나의 로고스지. 보세요. 개별 사물에서나 나와남이 있지 초월적인 로고스 자리에서 나와남이 애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의 로고스가 밖으로 드러날 때 지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하나는 사물로 드러났고 하나는 내 마음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드러나서 그래서 보세요. 현상계에서 마음과 물건으로 만났지만 원래 한 로고스죠.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동질의 것이 동질의 것을 알아봐서 내 마음이 이 사물의 로고스를 이해해버리면 이미 로고스는 내 안에서 밝혀진 거고 원래 있었던 거고 원래 있었던 게 밝혀진 거기 때문에 내 알만 자명하면 이미 원리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거다. 로고스가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게 꽃피운 거지.
이 정도 말하셨으면 됐지 않나요? 그렇죠? 밥 많이 드시고 밥값 하신 거 아닙니까? 딱 이 정도 얘기할 정도의 그런 의식 수준, 그럼 그 영성 수준이 장난 아니죠. 우리나라 선비들 중에도 다 이렇게 도가 높은 분도 계셨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외국에서 꼭 사례 찾지 마세요. 이런 기가 막힌 말은요, 우리나라 선비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계셨고.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일을 겪으세요. 경험하세요. 그런데 그 여러분 개별적 경험이란 걸 알고 보편적 경험, 남이 봐도 객관적으로 옳은 경험인지 먼저 팩트를 분명히 하세요. 그 다음에 그 팩트를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을 찾으세요. 그 법칙에 대해서 너무 자명할 때, 너무 그 법칙이 자명할 때, 보세요. 보편 법칙을 자명하게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명하게 정립할 때 우리 더 내면에서 자명하다고 인가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까지 아시면 과학을 연구해도 사실은 철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간 과학자들은 사실 철학의 영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상대성 이론을 연구하면서 자명한 법칙들을 연구하다가 모든 걸 다 알아냈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중력에 대해서 자명한 법칙을 알아낼 때 내면에서 양심의 작용이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그래서 이 사람 말이 우주의 창조 원리 중에 내가 찾아낸 게 상대성 이론이고 우주의 창조 원리가 인간의 의식에서 작동할 때는 양심의 직관으로 작동해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이해가 쉽잖아요. 여러분 양심을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오판이에요. 여러분 양심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우주의식이에요. 양심이 알고 있는 걸 내가 알아내는 게 지금 철학작업이에요. 철학작업. 철학은 밖과 소통을 해야지 왜 더 내면으로 들어가세요. 내면이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초월해서 우주로 나아가서 우주의 보편적 판단을 따르는 방법을 배우는 것뿐이에요. 과정은 우리가 책을 보고 일을 경험하고 남과 토론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겪지만 결국 알아내는 건 여러분 저 의식의 근원에서 맞다 틀렸다 신호 보내고 있는 그 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왜 신호를 이렇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알아내고 나면 여러분은 이 차원 높은 수준의 판단 능력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인간사를 보면서 경영하니까 수준 높은 경영이 나오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성인이니 철인이니 하는 겁니다. 철학 개론이 좀 되셨나요? 제 강의를 들으시면 철학자가 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 철학자가 저런 거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제 이렇게 도움 받으셔야 제 강의가 먹힌 거죠. 다음에 요 얘기 나머지 마무리 짓고 중용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학 중용을 다루지만 이 강의의 주제가 철학이라서 철학학의 핵심을 제가 요 내용이 지금 조선 선비들에게 배우는 뭐 양심이나 인문학의 지혜란 책을 제가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에요. 그걸 그냥 뽑아서 읽어드린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엄청 두꺼운 백과사전 같은 책이 하나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전 조선 선비들에게 배우는 마음챙김의 지혜란 책을요. 완전히 개정판을 해가지고 마음챙김 수준이 아니라 양심의 철학, 양심과 철학이라는 주제를 바꿔서 비슷한 재료를 다루되 전혀 다른 관점에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책만 읽으시면 다 철학 박사 되실 수 있게 그 책의 아주 그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예, 마치겠습니다.